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국내 증시가 하루 쉬어간서인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이 지수를 견조하게 뒷받침해주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고점 부근에서 조금씩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반등도 기대를 해봤지만 오늘도 여전히 양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121선도 이탈을 했는데 현재 0.6% 낙폭으로 3,153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75원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6거래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매도세가 줄어들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2% 이상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01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음봉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일단 제약바이오주와 보험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탄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이 밖에 mRNA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주 가운데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오늘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 내외의 상승폭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밖에 대부분의 섹터가 밀리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주들 오늘 낙폭이 큰 모습이고 엔터나 메타버스, 시스템 반도체 같은 최근에 시세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디까지 밀릴지 또 외국인의 매도가 어디까지 나올지 걱정이 되는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팀이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반등은 커녕 좀 낙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말 반등은 커녕 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제 시황들을 정리를 할 때 뭐 오늘 장 그래도 조금은 좀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했는데 역시나 이 외국인 매도에 너무 좀 취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뭐 좀 특별한 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연휴간에 사실 뭐 특별한 일 하나 정도 말고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 하나도 이제 저쪽 중동 쪽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코스닥이 뭐 2.4% 2.5%까지 막 빠질 만한 이슈는 또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점검을 좀 해드리자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뭐 옆에 뭐 중국, 일본, 대만 뭐 포함해서 홍콩 증시 포함해서 뭐 안 좋긴 하지만은. 뭐 이렇게 지수가 뭐 2.5%까지 이렇게 밀릴 정도의 상황도 아니고요. 미국 지수는 뭐 어제 뭐 경제 지표 안 좋다라는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 대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외국인의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의 좀 취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지난주에 한번 짚어드렸던 대로 지금 수급이 어느 한 곳에 계속 쏠리는 현상들이 발생할 때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나오니까 조금 취약하지 않나.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소형주들은 조금 안 좋은 장세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이 조금 더 안 좋은
좀 많이 안 좋죠. 좀 많이 안 좋지만은 중소형주가 지금 대형주가 조금 더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증시 상황이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연휴 때 이제 발생했던 이제 뭐 특별한 일이다 하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뭐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제 무너졌죠. 이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차지를 좀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앞으로 뉴스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나라 하나가 정부가 없어졌고 이제 그 정부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막 비행기에 매달려서 막 가려고 그러고 비행기도 사람이 있는데도 밀고도 출발하고 이제 이런 이런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앞으로 이제 벌어질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뭐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파키스탄과 인도와 중국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렇게 얽히고 설킨 뉴스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뭐 달러가 조금씩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유가가 갑자기 또 발작을 좀 한다든지 또 금값이 움직인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신장 위구르 지역에 민감한 상황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뉴스가 나와서 뭐 좀 조금씩 여진을 좀 줄 수 있는 뉴스니까 항상 어느 한쪽에 좀 신경을 쓰고 좀 있어야 되는 뉴스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늘 장 안 좋은데 비롯하고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셨을 겁니다. SK하이닉스의 매도 보고서를 썼던 그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10만 원까지 내려왔으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 팔았는데 이 정도면 다시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들어왔는지, 아니면 일부러 좀 저가에 매수를 하기 위한 보고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다시 SK하이닉스 매수로 좀 전환이 좀 되었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야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좀 모건 스탠리와 반대되는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나올 거고 PC D램 같은 경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한 반응이다. 우리는 반대로 반도체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놓는다 하면서 골드만삭스 의견이 나오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크론은 좀 그래도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런 여파로 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조금은 괜찮은데 그래도 아직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좀 기관이랑 개인의 힘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도가 멈추지 않은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좀 바닥이 잡혔다라기보다는 어쩌면 한 번 정도는 더 빠지고 올라올 수도 있는 구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분할 매수하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꾸준하게 분할 매수 잘 좀 지켜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그 영향이 아직은 되게 크고 또 수급 교란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좀 바닥이 잡히고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 당장 뭐 여기서부터 반등이나 예상하는 것보다 일단 반등이 언제 어디서 어떤 강세로 세기로 나오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한 시장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프간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달러나 유가 그리고 금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뉴스 흐름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증시에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중소형주 위주로 더 타격이 크면서 코스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한시름 놓을 만한 신호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반등을 모두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좀 지켜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이런 장에서 주가 흐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도 좋게 나오고 스타벅스 지분 이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오늘 목표가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됐기 때문에 리뷰를 드리지만 아직도 갈 자리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자리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만 원대에서 지지를 형성해 준 다음에 반등해 주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추천드렸던 가격이 16만 5천 원대니까요. 받아 확인하고 돌아 올리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 전고점 인근이니까 제가 1차 목표가를 한 18만 원 정도 드렸지만은 현재 전고점만 돌파해 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에서 현재 목표가에서 한 절반 정도 줄이셔도 되겠지만은 지금 다 정리할 정도로 뭐 급박하게 막 정리해야 될 종목은 아니다. 특히 이제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해시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니케이도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미국 주요 선물이 급하게 빠지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빠지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찾는 거지. 사실은 이제 그건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 이런 데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큰 시장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 사실 이렇게 직격탄 맞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때문에 오늘 같이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 조금 마음을 조금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 시장이 좀 겁나가지고 다 던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익이 조금 확보됐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잘 나는 종목들을 오래 가져가시고 손절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를 이상한 종목들을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놔두고 흐름이 좀 깨진 종목들은 정리하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는 또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끝에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8월 17일자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을 뽑아서 동영상 강의가 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7번 종목입니다. 총 5가지 글자로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1...인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 그래도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지금 5,000원대 코스피 시장에 5,000원대 상장이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오늘 이 안 좋은 시장이 근데 조금은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0.5% 정도 올라온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단 오늘 종목은 지주사입니다. 지주사이기 때문에 뭐 지주사가 이제 어떤 거냐라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일단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지주사가 뭐 수입을 이제 가져오는 이 행위는 뭐 자회사들에서 나오는 이 배당들. 자회사들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배당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 상표 브랜드를 쓴다라는 명분으로 받아오는 이제 로열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으로 하는데 일단 자회사들의 배당이 일단 주요하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잘 나오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하게 좀 판단이 좀 되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좋은 자회사들이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실적도 나아지고 있는 측면들도 좀 있고요. 지금 주가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은 장세도 불구하고 바닥을 좀 견고하게 버텨주는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자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로 시작하는 총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지주사라는 힌트를 먼저 드렸습니다. 최근에 관련 자회사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네. 많죠. 또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어서 다음 힌트를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자회사에 사는 일부터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중에 이제 상장사도 있고 비상장사도 있는데 상장사로는 이제 전기라든지 공업용 다이아몬드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원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두 글자만 알고 계셔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생각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비상장사에서 이제 창호라든지 수소탱크라든지 반도체 등 24개사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수소탱크 관련돼서 여러분들 좀 관련을 좀 가졌던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때 강한 이제 테마를 형성하기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1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이 생소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앞에 있는 두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네. 회사도 있죠. 네. 뭐 뒤에 이제 뭐 다이아몬드 같은 이제 느낌의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좀 이제 요즘 이제 그 연예인들 학폭 논란이 있잖아요. 아, 그때 네. 이제 학폭을 하는 이제 그런 연예인들의 무리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 두 글자 떨어지면 되고 뒤에 있는 네. 세 글자는 지주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지주사에 붙는 영어 이름을 한글로 바꿔주면 되니까 오늘 1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로 시작하는 총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막 오답으로 일진 김도원, 일꾼 김도원 이런 게 올라오고 있네요. 저 일진 아니고 일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열일하고 있고요. 자, 앞에 두 글자 설명을 드렸듯이 학창시절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써주시면 되고 뒤에는 지주사를 영어로 잘 표현을 해서 다섯 글자 딱 완성을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또 한 분 뽑아서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2차 힌트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45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아주 IB 투자 매수가 7,370원에 비중 12%. 남편이 사놓고는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5,600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오늘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분은 손절 타이밍 놓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다가 차익 실현 수익이 크게 나가지고 리뷰까지 드렸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사는 타이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같은 종목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 이제 크래프톤 상장 이슈하고 맞물려가지고 많이 상승을 해줬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뭐 추세적으로 뭐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겠죠. 근데 이 종목을 들어가신 게 문제인가 아니에요? 7,370원 정도면 한 요 정도 구간이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에서 지지받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손절가는 좀 잡아줄 수 있어요. 6,500원 자리 손절가에서는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일단 바닥 잡히는 자리가 깨지는 거를 일단 보고 계셨던 것들은 좀 아쉽다. 매매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간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이미 손실 기계 끌어오셨다면은 다음 손절 가까지는 어쨌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가격대가 한 5천 원 정도 가격대, 이 5천 원 정도 가격대가 되면은 전에 이제 한번 이제 바닥을 잡아줬던 그 상단 라인까지 내려오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소위 말해 종목이 움직였던 상단을 뚫어주면은 그 상단이 나중에는 그 매도 물량이 나중에 지지 가격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지 가격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또 그 가격대가 장기 입헌대 가격대니까 손절가 5,000원까지만 놓으시고 이번에 5,000원까지도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그 자리에서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깨지면은 정말로 이제 밑에 매물도 없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손절가 5,000원까지만 잡고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IB 투자는 손절가 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70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매수가 4,140원에 비중 10%입니다. 매도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이 종목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라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에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3,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네, 일단은 타이밍이 좀 많이 지나서요.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타이밍이 지났다 보니까 어쩌면은 뭐 추가 매수가 유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보다 아, 일단은 올라오면은 손절체제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가격에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매도를 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다가,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온 하락들 있잖아요. 한 3,300원 이탈하면서 최근까지 은봉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정도 나왔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 빠질 것은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올라올 수는 있지만은 그 3,200~300원 정도 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기회비용 측면에서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 매수나 매도 둘 다 좀 참으셨다가 이번 지금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 2.7% 정도 빠지고 있는데 조금 진정되고 반등 나왔을 때 꼭 3,200~300원이 아니더라도 시장 조금 반등 나왔을 때 이 종목도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좀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반등 시 손절 의견 주셨는데요. 3,200~300원 정도나 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함께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8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문전자 매수가 3,005원에 비중 80%입니다. 보유기간이 4년 정도 됐고 추가 매수해왔습니다. 저번 달에 평단까지 왔었는데 이제 시작이구나 싶어서 매도를 안 했더니 계속 빠지네요. 어디가 저점이고 언제쯤 반등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6월 달쯤에 한 3,08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3개월 내내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너무 아까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4년 동안 이제 물타기만 해서 이제 버티셨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이제 이런 약간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정치 테마로도 살짝 엮여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현재 야당 쪽에 제가 알기로는 정치 테마 쪽으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팔아야 될 자리에서 못 팔았으면은 좀 아쉽긴 하겠지만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만약에 2,000원 구간까지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2,000 구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이제 고점을 돌파했던 요 구간대가 만약에 밀리면은 크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손절가를 잡아도 2,0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4년까지 끌고 올 수가 2,000이 돼도 손절을 못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반등 시에 2,000원을 마지막 최종 손절가로 잡으시고 반등하면 지금 현재 2,235원인데 2,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테마성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뉴스가 나오면 한번 붙을 수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손절가 2,000원까지만 잡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만약 2,000원이 깨지면 정말 이제 어려운 구간이 겪을 수도 있고 다시 또 몇 년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큰손 형님들이 아직은 조금 주가 관리 해준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깨지면 정말 이제 정말 시장이 만약에 아주 안 좋거나 또 횡보를 옆으로 길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0원까지만 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2,5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부토건 매수가 3,290원에 비중 15%입니다. 매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 삼부토건은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난달에 단기 고점 경신하고 나서 다시 또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고 그 다음은 이제 뭐 반도체 사업 뭐 관련된 2차전지 사업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그 뒤로 시장의 주목을 조금 이어가진 못했고요. 이제 거래량도 좀 감소를 좀 해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저점 부근인 한 5월, 6월 달 정도 가격 정도에서는 반등을 좀 시도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부분을 좀 가만히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종목보다 좀 나은 게 뭐 되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 120선 정도에서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요.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도를 한다라는 관점을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그래도 뭐 손절을 없거나 아니면 손실을 되게 많이 줄이면서 정리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요. 다만 지금 한 10% 정도 더 빠지면은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번에 지수가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 이 종목도 전저점 부근 이 자리에서는 좀 지지를 좀 해주어야 매수가 회복 아니면 또는 그 이상까지 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인데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거래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어가지 못하고 빠진 흐름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강하게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매수가 정도 기회 좋게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좀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혹시나 매수가가 안 오더라도 나중에 지수 반등 나왔을 때 3천 원 이상 좀 회복되는 흐름 나오면은 좀 곧바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저점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받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되거나 또는 3천 원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아까 다이아몬드 느낌 얘기를 해주셔서 그 종목으로 오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이아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 사진 힌트는 제가 2002년 추억 특집으로 좀 꾸며봤는데 2002년 때 몇 살이셨어요? 군대 있었습니다. 아, 군대. 저는 2002년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아, 정말요? 남들 다 놀 때 나는 왜 군대 가 있었나. 아, 그래요? 그래서 2002년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원배님은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2002년으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진 힌트 보여주세요. 자, 가운데 세 글자에 대한 이름 힌트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청바지예요. 저게 또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브랜드. 하여튼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바지를 영어로 한 글자 써주시면 되고 가운데 추억의 캐릭터 아세요? 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TV에서 봤던 것 같은데. 땡맨. 아, 땡맨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땡맨 알겠죠? 그 네. 앞글자를 또 넣어주시면 되고 또 세 번째 또 추억의 인물 2002년에 또 얼마나 또 우리 주역이던 성공의 주역 감독님이시잖아요. 이 감독님의 가운데 글자를 넣어주시면 가운데 세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아, 오늘도 힘들었어요. 이제 거의 네. 조각조각 내서 이제 한 글자씩 이제 짜맞추는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아실 만큼 네. 힌트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제 뭐 김도원 앵커가 이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아, 그거 아니에요. 한 저는... 3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저는 모범생.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대단한 모범생으로 알고 있고 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상당한 고학벌의 미모의 고학벌 앵커님을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앞에 있는 두 글자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이제 뒤에 있는 세 글자가 헷갈려서 그렇지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충분히 아실 수 있고 그쵸. 뒤에 있는 세 글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사를 뜻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종목도 종목이지만 지금 시장이 그냥 빠그라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거의 지금 보니까 3%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네. 현재 지금 시장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종목이 지금 2,100개가 빠지고 있고 200개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이 종목이 그 200개 중에 한 개입니다. 200개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제 그 안 좋거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물려 계시겠죠. 하지만 좋은 종목들, 힘이 있는 종목들이나 혹은 낙폭 과대인 종목들을 오늘 주사갈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힘이 있는 섹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현재 구간에서도 플러스권에 있는 1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의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힘드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실 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결과는 벌어져 있고 또 우리나라만 지금 빠지고 있지 세계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리한 리스크가 지금 터져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힘드시더라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또 오늘 종목은 말씀드렸던 지금 힌트를 드린 종목도 지금 플러스 내인 종목이니까 플러스 내인은 종목을 저희한테 정답 보내주면서 내 종목의 상승도 좀 기원해보는 그런 이제 문자를 보내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장 안 좋은데 그래도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다시 힌트를 드렸습니다. 일단 지주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또 견조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힌트를 드렸으니까 앞에 두 글자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세 글자도 오답 조심하셔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사연들 보내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함께 고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또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상 매수가 27,4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 전망이 어떨까요? 손절가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음식료 관련주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오늘 25,8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지금 세 종목째 지금 뭐 상담을 하고 있지만은 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음봉이 연속적으로 5개, 6개, 7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인데 그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대상 이거는 조금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중요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죠. 일단 그것이 첫 번째로 지금 주가 하락의 이유이고요. 그럼 환율이 지금 1175원인 것은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방 회복될 수 있는 낙폭이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업종들 요즘 뭐 다른 업체들 뭐 농심이라든지 우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식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식품 가격 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그래도 업체한테는 되게 그래도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만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가는 이런 식품 납품에 대한 도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지금 조금 어려운 종목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겹쳐서 좀 하락을 좀 했지만은 그래도 좀 미래 관점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지금 당장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점 잡아줬던 24,000원까지 좀 넉넉하게 좀 보시고요. 목표가는 뭐 전고점이 한 3만 원 정도 오면은 뭐 일부 좀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좀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뭐 전고점 3만 원 인근에서 분할 매도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앞으로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좀 길게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손절가 24,000원, 목표가는 3만 원 잡아드렸는데 3만 원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6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매수가 37,168원에 비중 10%입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반도체 시장 하락세라 걱정이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가 7월 달에 좀 실적 기대감으로 한 4만 1,0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이후에는 하락을 하다 보니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이 계속 내려간 게 아니라 계속 올라왔죠. 계속 올라오고 작년 실적도 워낙 좋았고 이번 1분기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측면들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 장비들을 만들고 있고 그 장비에 이제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실적도 받쳐주고 반도체 관련해서 받쳐줄 수 있는 추세가 좋은 종목을 했을 때 1번으로 뽑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많이 빠진 게 아니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신 가격대가 사실 움직이기 전에 하셨으면은 수익이 많이 보셨을 텐데 움직인 이후에 전고점 인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고점 인근에서는 살 때가 아니고 팔 때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내가 전고점 인근에서 못 샀는데 그냥 뚫고 올라갔어요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나하고 인연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올라왔다가 고점 인근에서 횡보하면서 옆으로 이제 눕는 종목들은 뭐 만약에 이제 많이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종목처럼 뭐 몇 배씩 떼기로 올라올 종목들을 손대기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은 올라온 만큼 빠지는 폭이 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단 이게 지금 현재 33,000원인데 현재 이 단기 바다 잡아왔던 요 정도 구간 한 31,000원, 32,000원대 구간만 지켜준다면은 120선 인근 이동평균선 라인에서 가격대에서 한 번 정도 지지적 테스트를 한 이후에 횡보하고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을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31,000원에서 31,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120선 인근 이평선이 올라올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고요. 31,000원 지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인 매수가 7,790원에 비중 50%입니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고점이 3월달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8,650원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가 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관심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해인을 포함해서 지금 희토류 관련 종목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시세 반응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노이즈가 나와도 좀 시세 반응이 좀 둔한 편이고요. 그래도 지금 희토류 관련돼서는 또 중국과 미국은 또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손절을 좀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종목 자체로.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도 뭐 거래가 앞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지금 되게 거래 없이 지금 맹모추는 현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기왕 매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손절하기 좀 애매한 상황인 겸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거래가 나왔을 때 지금은요. 이미 이 정도까지 빠진 거 거래 없이 조금 더 빠진다고 해서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언제를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되냐면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래도 한 300만 주에서 500만 주, 좋으면 1000만 주 정도는 나오는 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뭐 매수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만약에 음봉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제서야라도 손절을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은 되게 좀 의미 없는 구간들이 좀 지나가고 있지만은 거래가 언제 좀 터질지 모릅니다. 뭐 지금 뭐 중국 주변에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있어서 또 히토류가 나올 수 이슈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최근에 그런 뉴스 나온다고 해서 시세가 반응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뉴스라도 나와야 좀 반영할 수 있으니까 거래량 나온 날 시점 좀 투자 판을 좀 결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지금은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 상태로 하락세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보유를 해보시고요. 좀 이슈와 함께 거래량이 나오는 날 주가 흐름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8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신전공 매수가 2,300원에 비중 20%인데요. 매수 후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6월 달에 고점 경신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2,1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오늘 좀 120선이 이탈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지켜줘야 될 자리입니다. 다 정리 깨고 내려오는 모습인 건 맞습니다. 사실은 네.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이 평범한 장이었으면 지금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용 샷시라든지 정밀 가공 부품이라든지 보수 부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전기차라든지 또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돼가지고도 많이 시세를 줬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2차전지부터 전기차 부품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심 있던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많이 올라와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3파동까지 다 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파동을 주는지를 판단해야 될 구간인데 원래 오늘 121선을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는 게 정석인데 문제는 그러기엔 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손절가를 약간 더 러프하게 잡으시고 지금 2,100원이거든요. 한 1,900원대 전에 이제 전전적 인근까지만 조금 러프하게 손절가를 잡으시고 왜냐면은 이게 오늘 같은 장에 이제 장이 빠진다고 던지고 나면은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오후장에 올라가거나 내일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급한 자리 급하게 밀려내었던 종목들이 생각 외로 빠르게 기술적 반등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약간 더 러프하게 한 1,900원까지 잡으시고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1,9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여주시면 어떤 문자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HMM입니다. 매수가가 7,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 매수가가 좀 언제쯤 매도해야 할까요? 매수가가 좀 잘못 올라온 것 같긴 하네요.
오늘 한 38,7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도 잘못 나온 것 같긴 하지만 HMM 어쨌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니까 한번 진단을 들어볼까요? 네, HMM이 7,000원이었던 게 작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잘못 매수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불과 작년 이 시기점만 해도 7,000원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은 매수가가 잘못됐네라고 생각이 됐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흐름이라 네.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전에 이제 일단 HMM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5만 원에서도 좀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5만 원에 매도를 좀 하면 좋겠다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도 의견입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5만 원 때 5만 원 목표가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아니 그때는 되게 뭐 신중해서 잡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 심리적으로 5만 원쯤 되면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거다. 이제 그러고 나서 실제로 5만 원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이후에 수급적으로 조금 이제 매도가 좀 우세해지면서 쉽게 상승이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분은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신 상황이 있기도 하니까 지금 뭐 5만 원의 매도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4만 원 정도에서는 좀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4만 원 이후에 혹시나 뭐 120일선 인탈하고 3만 5천 원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량 정리로 좀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도 의견 드렸고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4만 원 선 정도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HMM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1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1진 홀딩스입니다. 네. 자, 가격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뭐 5,620원 가져왔는데 시초가를 제가 항상 가져오니까요. 현재도 5,620원이고 보시면은 차트상 강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현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고 짧게 잡아도 목표가 6,300원 놓고 가시면은 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고 그 구간을 돌파하면 뭐 충분히 그 이상도 돌파할 수 있는 7,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현재 구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겠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5,4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일진홀딩스였습니다. 오늘 일진홀딩스 정답 맞춰주신 분들도 많지만 일진다이아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좀 오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아까운데 다음에는 또 힌트 잘 들어주시고 정답 잘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문자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려움을 하소연하시는 분들의 문자가 많이 왔는데 한번 세 개를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5125번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틀리셨네요. 일동홀딩스인가요? 세 분 케미 여전히 굿입니다. 헛웃음만 나오는 요즘 시장 버틸 수밖에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바로 이어서 7977번님은 오늘은 모두가 힘들겠죠. 열심히 시간 버티겠다라는 문자 또 함께 보내주셨고요. 5665번님 요즘 너무 괴로워요. 이 문제라도 답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직전 사람 살려주의소 답은 일진홀딩스 하면서 답은 정답을 쫙 맞춰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진짜 곡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장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많고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워낙 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 힘싸움이 좀 느껴지는 요즘 같은 시장인데 요즘 같은 시장일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진 경우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개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지겹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종목도 빠지지만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빠지면은 오히려 사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어차피 얘도 빠지고 얘도 빠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보시면서 좀 접근을 대응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 잘 해주시면서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8번님은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일진이었습니다. 정답 일진홀딩스. 시청자님이 일진인 거는 논란이 안 일어나겠죠? 괜찮겠죠, 저희? 어차피 뭐 저희 뭐 이름도 모르고 네. 성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과거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네. 앞으로는 또 그만큼 또 좋은 일을 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는 저희만 아니면 되죠. 일단 시청자님들도 이제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시고 다음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분 같은 경우도 또 지난주에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일단 정답은 일진 다이아 오답 보내주셨고 지난주 공포에 일곱자 퀴즈 못 맞춰서 관악산에 가서 돌을 닦고 왔다고 하십니다. 요새는 또 명상이 필요한 장인 것 같아요. 멘탈 관리가 좀 중요한 때죠. 솔직히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실적도 잘 괜찮은 종목이고 뭐 수급도 나쁘지 않고 이런 종목인데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냥 등산이나 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왜냐하면은 좋은 종목들을 갖고 있고 확실한 종목들이 있고 뭐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좋은데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뭐 실적도 안 좋고 적자 한참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뭐 강한 태양성 종목들 갖고 있으면 차라리 이럴 때 좀 종목들을 교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좋은 종목도 있다. 그럼 마인드 컨트롤이 먼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일단 저도 시장을 보면은 오늘은 아까 뭐 허드슨 나오신 분 있잖아요. 네. 허드슨도 안 나오는 지금 장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1% 이상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좀 과도하게 한 것도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또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희와 함께 멘탈 관리 함께 잘 해주시면서 좀 위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함께 방송 같이 해주시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내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시장 보고 있으면 약간의 피로감이 몰려오실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이 1174원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200여 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래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0.85%대 내림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121 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현재 3,14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6거래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구간에도 4,500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고요. 개인들이 그래도 그 물량을 받아내려는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들 오늘 SK하이닉스를 지금 구간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다는 점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이 오늘 낙폭이 더 심합니다. 그동안 2차전지 소재단에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단단하게 지켜냈는데 2차전지 소재단 단이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2.5% 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1선 깨졌고요. 61선 아래로 지금 내려가려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14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들은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양 매도세 들어오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히 뭐 바이오주만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삼바 같은 경우는 이달 말부터 모더나 mRNA의 시생산이 시작된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2.4%대 강세 흐름 속에 오늘 장중에 드디어 10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만 7천 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더 탄력이 강한 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이 오늘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 중이고 있는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실험에 대한 돌입이 되면서 기대감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장 초반보다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탄력을 더 키워내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18%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34만 3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mRNA 관련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연관돼서 함께 호재성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서 모더나가 우리나라에 이달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정부에서 모더나 이 본사에 가서 직접 합의를 했습니다. 8, 9월에 공급 물량을 당초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할 것이고 여기에 9월로 조기 공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상황은 이번 주 내로 통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mRNA 관련주 오늘 서린바이오의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25%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34,2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손해보험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줄어들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 52주 신고가 줄줄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해상 4%, 삼성화재 3%, DB손해보험도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4,5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서 3,100억 원가량이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면서 현재 다시 한번 보합권까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